아, 이번 사례는 취업에 관한 거죠. 이제 여러분 취업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취업에 대한 질문은 이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대학생들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 근데 막 2, 3학년이 와가지고 내가 졸업 후에 뭐 어느 회사에 취업하느냐, 바로 취업되느냐, 그러니까 정말 점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졸업도 아직 멀었고 기간상 1, 2년 후의 일이라면 사실 그때에 좀 점괘가 정확히 나오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또 읽기가 어려울 수 있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적어도 4학년 1학기나 4학년 2학기 정도 됐을 때는 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냥 궁금해서 정말 점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A 분야, B 분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A 분야로 취업하는 게 맞는지, B 분야가 맞는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물어볼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를 내가 어느 어느 회사를 나는 꼭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그냥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경우와,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그죠? 취업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정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와, 또그 회사에 면접이나 서류 1차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입사하게 될까요? 하고 어때요? 다 상황이 다릅니다. 또는 질문자도 달라지는데요. 본인이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의 부모님이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다른 사람 질문이지만 뭐 가능하죠. 뭐 부모님이 와서 딸의 취업 물어도 나오고 본인이 물어도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본인이 뽑을 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대학 합격이든 대학 시험이든, 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그 문제가 좀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진지한 문제이면서, 그럴 때 본인이 어때요?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에 깊이 이렇게 뭐랄까 집착하고 있을 때는요, 카드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오히려 옆에 있는 부모님이 뽑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본인은 취업을 하면 좋고 뭐 이런 하기도 싫고 이런데, 부모님이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거야. 얘가 빨리 취업해야 돼. 그러면 본인보다 부모님이 더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또 부모님 뽑는 게또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 본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 문제에 깊이 개입되지 않은 옆 사람이 뽑는 게더 좋을 때가 있답니다. 때로는 친구랑 왔을 때도 오히려 친구 보고 뽑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걸 보시고 순간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질문은 아빠가 뽑았고요. 딸이 이제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준비해서 이력서를 최근에 냈는데 거기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때요?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구체적 대상이 있고 이미 서류 정도를 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과 보기가 어떨까요? 더 쉽겠죠.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이게 뭐몇년 걸리는 게 아니라 뭐몇 달, 한 달, 두 달, 그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더 이런 경우는 어때요? 명확하게 미래에 해당하는 카드가 나오기 쉽고 읽기도 쉬워요. 물론 잘 뽑아줘야지, 뽑는 사람이. 이상하게 뽑으면 또 읽기 어렵긴 한데.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을 딱 봤을 때, 한눈에 봤을 때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된다, 안 된다를.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 카드 배열이 약간 착각할 수 있는 배열인데, 이거를 결론으로 보면 이건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8번 카드는 누가 뽑죠? 마스터가 뽑죠. 네, 마스터가 뽑아요. 그런데 마스터가 뽑기 때문에 이 카드는 때때로는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 이게 결론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론은 여기서부터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빠를 때는 여기도 가능해요. 4번도 결론 나올 수 있어요. 5번도 결론 나올 수 있어요. 6번도 돼요. 7번도 돼. 그래서 앞에 결론처럼 결론에 해당하는 카드가 나왔다면 이거는 결론에 영향을 안 미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과거에, 그 전에, 이 상황에, 이 이야기의 직전의 상황. 예를 들면 이게 결론이다. 예, 그러면 그 앞에 상황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또는 그냥 이것은 어떤 뭐 심리적인 상황. 물론 이게, 이거 결론 났어요. 7번 합격했다가 그러나 네가 생각한 만큼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라든지, 이렇게 이후의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해요. 여기서는요,
보셨을 때 여기 요 카드가 요런 카드가 나오면 이 카드 뭐예요? 합격하는 카드죠. 계약되는 카드죠. 그런데 이 자리는 또 제가 앞에서는 여기는 결론 자리가 아니라서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또 이걸 또 결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짜증나죠. 그런데 그건 배열에 따라서 실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여기가 여러분 그 부동산 계약 사례 기억하시죠? 여기 교환카드 나왔잖아요. 5번. 그런데도 이걸 계약으로 안본 이유는 그 다음에 카드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조율하는 정도로 어떻게 이제 금액 얘기하거나 이런 정도로 본 거예요. 계약을 안 보고. 근데 여기서는 이 이후의 카드가 어때요? 요렇게 나왔죠. 이게 요 카드가 완지 카드는요. 항상 결과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때때로 결론 자리에 나오면 뭔가 성과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상태만 보여줄 때도 있지만 결과가 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또 많아요. 그런데 또 완즈2는 틀려요. 완즈2는 시작 안 하기 전에 있잖아요. 시작 전에 구상 또는 첫 단추 정도 끼웠을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이 될지 그 구상에서 끝날지 하다가 그만둘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 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는 완즈3는 완즈2 다음 단계에 있거든요. 이게 이 카드가. 그래서 이미 어떤 거를 시행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카드에서 성과를 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공 실패 자체를 얘기하기 그냥 애매한 카드고.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카드가 이렇게 연결돼서 메이저 카드고 이 주변의 카드 여기서부터 4번, 5번, 6번이 연결해서 긍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 카드를 합격하는 카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카드를. 그런데 이 카드는 항상 이거 나오면 합격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 한다. 열심히 한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엄청난 몰입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이거는 취업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하는 일할때 이거 나와요. 그래서 요 카드, 요 카드부터 연결해서 합격하는 걸로. 그럼 이거는 뭐야?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주어지는, 합격하는데 아마 주어지는 뭐 조건이나 이런 거는 약간 조금 본인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좀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기존에 회사 다닐 때 있잖아요. 봤던 것보다는 어떨까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만족도는 어때요? 매우 높죠. 매우 높죠. 가장 만족도 높은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그래서 결론은 된다는데, 요 완즈3 기간은 어떻게 볼 것이냐? 요 카드. 완즈3는요, 완즈2는 이제 막 구상하고, 이제 내가 미래에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2년 후에 시작할 일 같은 거예요. 아니면 결론이 나더라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완즈3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즈2의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즈2가 집 안에 아직까지 있죠. 본인의 집에. 집 안에 있지만 완즈3 집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저기 밖에 배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나왔을 때 빨라요. 이거는 3년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월. 3이죠. 그러면 2, 3개월, 6개월 이내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빠를 때는요. 한 일주일도 되더라고요. 일주일에서 보름? 보름 돼요. 그래서 이게 요 카드 뽑고요. 한 보름 일주일 열흘인가 그 후에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이력서를 낸 거니까 당연히 어때요?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빨리 오죠. 그래서 합격을 한 상황이고요. 이 앞에 카드를 좀 풀어보면 앞에 카드는 어때요, 여러분? 앞전에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1번, 2번, 3번.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막 미래를 읽으면 안 되죠? 그 앞전에 어땠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죠? 배우는 카드예요. 배우고 자격증 따는 카드고. 요것도 열심히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배워서 자격증 따갖고 취업하는구나 알수 있죠. 그러면 1, 2, 3, 이거는 뭘까요? 1번, 2번, 3번은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대 중반인데 이게 첫 직장이 아니고요. 두 번째 직장이에요. 그러면 1번,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이건 다 과거죠. 빨리 연결하면, 안 그래도 이 카드가 부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부정이죠. 그 앞에 뭔가 하나 끝났다. 이거는 끝을 의미해. 도저히 못 견뎌서 뭐 하나를 끝냈다. 끝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첫 직장이 아니다. 직장 다녔었다. 근데 왜 끝냈어요? 죽을 것 같아서 끝난 거잖아요. 업무 과다. 너무, 너무 일이 많아. 일에 치여서.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카드는 뭘 의미할까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약간 좋아하는 일도 아닌 거지. 이 카드가 부조화스러운 카드예요. 6번의 카드 중에서. 6, 그러니까 여러분 6은 제가 그 메이저 설명할 때나 그 말씀드렸어요. 조화로운 거. 궁합이 맞는 거. 근데 이 자체는 조화 궁합은 바로 어떻게 해요? 부정이 되면 부조화잖아요. 특히 그 6번 카드 중에서 부조화가 많죠. 6번 카드는 다 부조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되게 가장 부조화스러운 카드이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일이 되게 나한테 안 맞고 궁합이 안 맞고 하기 싫었던 거를도 보고요. 그다음 돈 카드죠. 돈이니까 어때요? 죽을 만큼 일하는데 돈은 조금밖에 안 줬다 이거죠. 거지한테 이렇게 주듯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든데 돈은 이만큼 준대요. 그래서 약간 쥐꼬리만큼 줘뭐 이런 거예요. 정말 이거 받고 내가 이래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기대한다. 기대한다. 뭘 기다린다. 이거 기다리는 카드죠. 다른 걸 기다린다. 그죠? 근데 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돈 많이 버는 걸 기대한다. 이렇게 읽을 수, 이 카드가 돈 많이 버는 걸 기대할 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카드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돈 갖고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포함하지만 그거 플러스 여기 이렇게 너무 죽을 듯이 일을 시키니까 이거는 조금 나는 여유로운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 막, 아, 이거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자격을 따서 무슨 그 학원 다녔어요. 이분이. 학원 다녀서 기존에 하는 일과 완전히 다른 일을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새로운 일을 학원 다녀서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 카드 두 카드가 부정, 긍정이죠?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긍정이니까 예, 너무 재밌어서 너무 적성에 맞는다고 오히려 이두 번째 직장 그 직종이 잘 맞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배열입니다. 배열에서는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4, 5, 6, 7딱 보고 아 합격이구나 요 헷갈리죠 요거 요런 거 영향받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 아 직전에 뭐 하나 기회가 있었는데 안간게 있네 그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갔대요. 그 앞에. 그러면 그게 그냥 나온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 걸로 보면 여기 들어갔는데 뭐 월급이 좀 적을 거야, 이렇게는 안 봐도 되죠. 왜냐면 그 앞에 혹시 어디서 취업하려 했는데 안한게 있었나? 이렇게 확인해 보셔서 그렇다. 아, 그럼 이 카드는 그 카드구나.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항상 미래고, 순서상 뒤에 뽑으면 계속 미래로 가고, 앞에 뽑으면 과거고,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바로 소식이 일주, 한 보름 이내에 소식이 왔었어요.